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마늘찌를 담는데요. 많이는 못 드시고 조금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양의 마늘찌를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깎는 마늘찌고요. 요거는 통째로 넣으면 많이 못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껍질이 붙어 있지만 이렇게 짜게 했습니다. 요거를 다. 요걸 다 분리시켰거든요. 요건 한 2리터 정도 되는 병이고요. 지마늘 굵은 거한 22개 정도 제가 짜게 해서 넣었습니다. 만약에 통째로 넣었으면 한열몇 개밖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요거하고 두 가지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끓이지 않아도 되고요. 바깥에 두셔도 되는 레시피인데요. 소주가 들어가면 바깥에 두셔도 된답니다. 소주를 쓰고 싶지 않으시면 물을 쓰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바깥에서 익히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먼저 큰 거부터 할게요. 먼저 물 양을 알고 싶으면 일단 요거를 꽉꽉 눌러서 틈도 없이 많이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물을 넣으신 다음에요. 그 물을 가지고 내가 계량할 수 있는 걸로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1대1대1대1로 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하나 넣을게요. 컵으로 6.5온스 종이컵입니다. 이거는 식초입니다. 식초도 하나 넣고요. 소주입니다. 소주도 종이컵 사이즈로 하나. 그리고 이건 설탕인데요. 설탕도 종이컵에 하나입니다. 설탕 쓰시기 싫으신 분들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아서요. 삼성당 유수가 있죠. 그걸 타서 단맛을 낸 다음에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다 물을 넣으시는데요. 나머지는요,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만큼 덜 찼거든요. 요거는 다시 있죠. 스푼으로 한 스푼씩 더 계량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정도는 제 생각에는 물을 조금만 더 채워주시고요. 식초만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됐죠? 그러면 꼭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마늘지가 요 소스 속에 잠겨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마침 여기에 들어가는 그릇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넣고요. 자, 눌러서 닫아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껍질째로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한달 이상 있다가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빨리 되겠죠. 아무래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요거 식초 소주잔으로 한 반쯤 됩니다. 요래 넣고요. 자, 설탕은 한 3스푼 비슷한 양이거든요. 진간장도 비슷한 양으로 진간장도 1을 넣습니다. 전부 다 1대1대1로 넣어요. 이 레시피는 저희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소주입니다. 소주도 딱 그만큼 똑같은 양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 모자라는 부분은 요 정도는 물을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지만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요, 이렇게 섞어 놔야 돼요. 흔들어서요, 설탕을 녹여 놓겠습니다. 아마 설탕은 요렇게 두면 다 녹을 겁니다. 자, 이거는 실온에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두셨다가요, 드시기 시작할 때는 냉장고 넣으셔도 돼요. 실온에 계속 두셨다가 드셔도 되고요. 마늘 장아찌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담아서 1년 동안 놔뒀던 건데요. 제가 일부러 한번 놔둬봤습니다. 1년 동안 보관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저거는 껍질을 깐 마늘이라서 제가 1년을 그냥 냉장실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아직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실온에다 보관했습니다. 베란다에다가요. 지금 햇마늘이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이걸 한 1년 넣어놔봤습니다. 똑똑 뜯어서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까먹기가 참 좋더라고요. 전혀 맵지 않고 아주 잘 삭고 맛있습니다. 1년 보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아 드시면 될것 같아요.